이거를 맨날 이게 수강문이 들어오면 설명해야 되고 이거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내가 오늘 공부. 여러분들도 어차피 그 내 강의를 지금 받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뭐부터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그거를 어쨌든 강의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일일이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면 서부당 동영상 내용 및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패턴으로 공부할 것이냐. 필요하지. 네. 이게 사놓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리고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뭔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언뜻 이제 용기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어떻든 시작을 해야 뭔가 되는 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제 소개를 해 보면 첫째 강의 그 외장하드가 있잖아요, 외장하드. 외장하드. 이 외장하드에 들어 있는 게 이제 이게 용량이 1테라요. 1테라인데 지금 천한 20강 정도 한 지금 용량이 3분의 2 정도 찼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 용량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강의 동영상 1 이게 있어. 강의 동영상 1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활명리학 그 월요원 유튜브도 그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 여기 있습니다. 이 기초에는 초급은 이게 41강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중급은 68강. 그 다음에 고급은 52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전 옛날에 강의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걸 한 5년 정도 된 거야. 그 전 강의한 거는, 물론 이제, 8년 전에 했던 것도 있어요. 60갑자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막 화질 안 좋고 한 거 싹 빼버렸어요. 왜 빼도 되느냐? 넘치거든. 지금 이 외장 하드에도 반복 되는 게 넘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도 이 전반적인 사주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또 왕초보 해가지고 다시 했단 말이야. 재탕을 또 한 거야.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요게 먼저,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면, 뭐 역의 원리라든지, 음양, 그 다음에 뭐 만세력 보는 법, 간단한 천간 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41강 속에. 거기에 십성까지 있어. 십성까지. 이 십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기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마음짜리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성은 뭐냐면 심리학의 공식과도 같은 거야. 그 공식을 배워서 오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뭐 한난조습이든 뭐 월성격이든. 에? 그러니까 십성은 사주심리학의 공식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사주학에서 격국 공부하잖아. 그 뭐야? 사주학의 공식이잖아. 그죠? 격국과 용신, 사주의 공식 같은 거거든. 그 공식을 알아야 우리가 수학을, 물리를 하더라도, 과학을 하더라도 그 수학과 물리학의 공식을 아니까 그 과학을 더 들어간 거죠. 뭐 열역학이든 뭐 유체학이든 뭐 재료역학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사주 또한 마찬가지다. 근데 이 사주는 인간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격국은 사주학의 공식과도 같은 거고 사주 심리학이라는 건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로 마음짜리를 읽을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마음짜리를 읽는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십성은. 여러분. 그게 된 다음에 뭐 오행 심리를 보든 연월시 심리를 보든 하는 거란 말이야. 십성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다만 십성이라고 하면은 을목의 정인이 다르고 갑목의 정인이 다른데 오행으로 다른데 저게 맞을까? 다 맞아요. 큰 테두리로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성은 인간관계의 관계 형성, 육친 형성 요런 형성 속에서 저절로 배양, 타고난 그 십성이 저절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성향화 되는 게 십성이야. 여러분. 이 기초에는, 천간지지, 아니, 사주불림 만세력 세워야 되잖아. 그런 거라든지 음양 해가지고 또 십성 배우는 법, 그 다음에 십성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지지, 갑을병정, 그 다음에 자축임명, 아주 기초적인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급에는 뭐가 있느냐? 중급에는 형충회합, 천간합, 지지충, 그 다음에 지장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뭐야? 중급으로는 12운성, 12신살까지 있단 말이야. 기타 신살까지 있어. 여기가 68강. 그 다음에 고급에는 뭐가 있느냐? 격국이 있지, 당연히. 격국과 용신. 그 다음에 이 격국은 뭐냐면 자평진전 격국론이에요. 자평진전. 그 다음에 인연법, 그 다음에 천간지지 물상론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만 봐도 전체적인 우리가 해석해야 될 어떤 그 도구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 몇 강이요? 161강에 그게 나와 있다. 161강이 적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기본 틀이야.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 명리라는 게 이제 이 공부하면, 어려워요. 뭐, 저는 기초부터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보통 다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봐, 나는. 아니, 우리가 뭐 사주든 뭐든 뭐 처음 배울 때 안 어렵나? 그리고 그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일수록 더 어렵겠죠. 개나서나 배우는 건 쉽지.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더 좋고 가치가 더 좋고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더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절에 가서
불경 공부해봐. 겁나 어려워. 아마 최고 어려운 게 불경이에요. 현존하는. 불교 이론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지, 당연히. 양자 역학보다 더 어려워, 불교 이론이, 여러분. 근데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짬밥이. 유교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리 지구상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환상적인 이론이 불교 이론이야, 여러분. 좀 머리 있는 사람들은 막 불교 배우고, 막 기독교 배우고, 막 그 야금야금 배워가지고, 아, 내가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맛을 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불교 이론 깊게 들어가면 천만의 말씀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환상적인 학문이냐, 이거지. 마음 공부하기는 딱이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뭐냐면,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중생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하는 거거든. 앞으로 대세는 그거야, 여러분. 예? 이제 앞으로는 종교가 없어져요. 그 종교의 개념이 우리가 그런 거잖아. 종교는, 종교 믿으면 그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옛날 그게 원시 종교거든, 원시 종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다음에 일반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그죠? 사주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 전보는 거. 이렇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 여러분. 차세대 양자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이론이 사주예요. 그렇게 될 거고. 응? 교회로 치면 선택받은 인간들만 공부할 거라고, 이 사주가. 근데 이제 이 매체,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지식은 이젠 감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다 까발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거짓이 이제 모르니까 거짓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게 횡행했던 지난 시절이 있었잖아.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 없어지잖아. 도둑놈 없어진다고, 여러분. 딱 잡히는데? 아니, 딱 잡히잖아. 근데 이제 뭐, 해커, 뭐, 금융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딱 잡혀, 이제. 블록체인, 뭐, 이렇게 가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팩트만 존재한다고. 진리만 존재한다고, 진리만 존재한다고. 도둑이 없어진다고, 이제.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교주가 없어져. 그치? 그 원시 종교가 없어진다고. 다 내 안에 그런 지식들을 이제 신맹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짜리 공부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이제 문맹은 깨졌잖아요. 이제 신맹이 깨지는 시대가 온다. 그 신맹을 깰 수 있는 수단이 이 사주 명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주 심리가 실제 그런데. 무궁무진해.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야. 이건 나 혼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 사주학계도 어떤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걸 공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으로 응용해내는 그런 학문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해요, 그건. 그 시대의 흐름을, 이런 공부하면 시대의 흐름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공부냐고. 그런
이 생활명리학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어떤 패턴으로든 다 자기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 경험만 그것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내 것만 봐라 이런 개념은 아니야. 결국은 선택하는 거는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관이거든. 그러면 내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게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 하면 공부할 거 아니야. 그것도 진리라고. 그것도 결국은 뭐 이상한 거다 하면 안할 것이고, 그렇지? 뭔가 팩트다 하면 할 것이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속 사주 심리. 이게 79강이네, 79강. 그 다음에, 사주, 이걸 하나로 이게 묶어버려야 되겠네. 생활 속 사주 심리. 실전 심리가 있고 사주 심리가 있어요. 이제 사주 심리가 51강. 이게 테마별로 나온 거라 가지고. 생활 속 사주 실전 심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이제, 운세 보는 거, 경자년 운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성 조합. 십성 조합하는 거, 상관이 편의를 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십성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사주도 있어. 유명인 사주. 유명인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 연월일시 관법이 여기서 나와요. 연월일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있는데 연월일시 이건 계속 나와 반복적으로 이게 사주를 푸는 어떤 관법이니까 이거는 서구당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연월일시 그다음에 대운 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신의 문제 그다음에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실전 응용까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51강도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주로 실전 내용을 가지고 요 공부한 것을 여기서 이제 복습하는 개념이야. 실전에 적용하는 개념, 응용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요렇게 공부한 거야.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주 강의 동영상 1에는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60갑자가 있어요. 이거는 일주별하고 그다음에 그 일주의 월지별 해석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갑자 일주다 하면 갑자 일주에 대해서 하나 그다음에 월지별 자월의 갑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강 일강 해가지고 60갑자가 60개죠. 곱하기 2 해서 120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60갑자는 뭐냐면 기존에, 그 당시에, 60갑자가 한 7년 됐어요. 그 당시에 사주, 그래도 돌아다니는 그 사주 이론을 총 어느 정도는 다 망라된 이론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내 이론도 있지만, 그런 기타 그 다른 분들의 어떤 일주별 뭐 어떤 그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겹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고. 모르면 넘어가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라니까. 다 훑어보라니까.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다가 중간에 12강, 13강을 못 봤어. 넘어가세요. 다른 거 봐. 정말이야. 이거 안 봐도 돼.
다음에 또 나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자, 강의 동영상 1에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자, 강의 동영상 2에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청강이지. 강의 동영상 2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왕초보 명리학이 이제 생깁니다. 명리학 1. 그 다음에 논상 탐구. 요게 57강. 요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84강. 요 왕초보 명리학에서 아까 생활 명리학 초, 중, 고급 있죠. 그 내용이 다시 시작돼. 그러니까 신버전 왕초보 명리학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 거 안 보고 요거부터 봐도 돼. 여러분. 근데 반복하면 좋잖아. 그니까 대충 보라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게 중국 과정 반복이다, 중국 과정. 그니까 생활 명리학 기초에 그 기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쉬우면서도 조금 높아. 근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다시 청간지지를 배운다고. 네? 생활명리학 기초의 청간지지를 또 배워. 여기서 청간지지. 그 다음에 또 십성을 배워. 또 합충을 배워. 또 삼합, 방합, 지장간. 이렇게 배우고. 자, 요거는 그 전 기초를 공부한 상태에서 조금 더 가미가 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나오느냐 하면 일간별 십성연습.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십성을 배웠잖아, 그지? 이제 일간별 십성연습인 거라. 그러면 갑목의 자수는 정인, 을목의 해수도 정인. 여기 일간별로 십성 공부를 하는 공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왕초보 명략 강의 동영상 3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강의가. 그다음에 논성 탐구에서는 다시 또 그 생활 명리학에 나오는 뭐 이념법이라든지, 예. 이념법, 이게 이념법이라는 건 궁합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또 청간지지. 여기 청간지지 또 있었잖아요. 그 전에 또 청간지지 있었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여기 청간지지 물상론이야. 이게 몇 번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청간지지는, 십청간 십이지지는 계속 공부한다. 십성도 어떻게 해? 계속 반복 공부한다. 십이운성도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특징이 또 뭐냐면 오행상생상극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십성 심리가 아니라 이건 오행 심리가 또 강의가 돼 있어.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논상 탐구 안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되는 게 연월일시관법. 이 논상 탐구 안에 이게 연월일시관법.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외로 이민년 운세, 22년도 운세 강의. 그 다음에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전사주가 있어요. 실전사주. 이 실전사주는 뭐 테마별 사주심리, 테마별 실전사주심리의 또 연장선이란 말이야. 근데 요 실전사주는 그 제목이
각본 없는 사주풀이야. 각본 없는 사주풀이라는 건 뭐냐면 즉석에서 푼 거란 말이야.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즉석에서 푼 사주풀이.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뭐 그 사주 이론들 뭐 야자시라든지 뭐 쌍둥이 사주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십성 심리 중에서도 또 이제 무자 심리가 있잖아요. 무자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식상 성향, 예? 무재성 성향, 무관성 성향, 무인성 성향이 이런 무자 심리도 이제 강의가 나와 있는 거고. 논상탐구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이 84강에 또 이제 강의동상 2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또 끝장보는 실전사주가 있어요. 또 실전사주 이게 도대체 몇 개냐고 보니까 이 끝장보는 실전사주가 67강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 끝장보는 실전사주는 요거 배운 것들 있잖아. 그 배운 논리로 사주를 딱 놓고 한 사주를 놓고 이제 격국은 뭐고 뭔 뭐고 그 이론을 다 대입하면서 끝장 보는 실전 사주를 67강이 있어요. 사주 보는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요 속에 또 이제 요게 이제 끝장 보는 실전 사주는 11년에 저 2021년에 한 거네. 신축년 운세가 있어요. 일간별.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천지통보. 천지통보 천간지지가 있어. 천간지지. 예? 천간지지 배웠잖아. 또 천지통보 천간지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음권 양권의 개념으로 본 천간지지야. 요 속에 또 12운성적인 논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계속 반복이지? 반복인데 조금씩 뭐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어. 이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1, 2, 3, 4를 배운다 하면, 처음에 1, 2, 3, 4가 만약에 뭐, 1, 2, 3, 4는 좀 그렇다. 뭔가 어떤 그 글자를 보면, 불경이 나오면, 화음경 약창계 나오면, 처음에 어렵잖아. 근데 계속 반복해봐. 달리죠? 노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노래를 외우나? 일부러? 듣다 보니까 노래가 뭐 리듬하고 해가지고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을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꾸준히 하시라는 거. 한번 했다가 한 몇 달 후에 하면 생소하잖아. 아니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요? 헬스 같은 것도 이거 하다가 말았다가 또 하다가 말았다 하면 효과 없잖아. 꾸준히. 나 그렇더라고. 이 헬스 해보니까 몸 변한 줄 나 몰랐어. 그냥 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몸 변한데. 그럼 아직 뭐 확실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천간지지 자연법이라고 있어. 그러면, 이게 52강이 있어요. 52강. 요렇게 왕초보 명리학, 논상탐구, 끝장보는 실전사주, 천지통보, 천간지지 자연법 해가지고 강의 동영상 2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동영상 3. 아니다. 강의 동영상, 2에 뭐가 있느냐면, 왕초보. 이게 57강. 그 다음에 논상 탐구. 이게 84강. 있고, 그 다음에 천지통보. 자연법. 천간지지 52강 그 다음에 끝장 보는 실전사주 사주
이게 67강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2 파일에 이제 서구당 파일이 있어요. 서구당 파일. 그러니까 서구당 이 파일이 뭐냐면 옛날에 강의했던 거 있잖아. 60갑자 일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뭐 식성 강의했던 것들을 파일로 우리 저 유죽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 그럼 그 파일로 책을 만들면 이만해. 예전에 팔았었어. 예. 그러니까 그 파일을 그냥 담겨져 있으니까 볼 사람 보라는 얘기지. 그 파일 있고, 그 다음에 천지통보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파일이 있어요. 그건 공개 안 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뭐 옛날에는 뭐 천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짜리 파일이야. 그 파일이. 그 파일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상론, 그 다음에 학과인연, 뭐, 그런 거, 감명지 같은 거, 사주 공부하는데 필요한 파일들. 쓸데없는 건 다 빼고, 아주 엑기스들만 딱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의 동영상 2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 3가 있어. 이 3에는 왕초보가 있고 논상탐구가 있어요. 왕초보가 58강에서 157강이 있고 논상탐구는 85강에서 160강이 있네. 이거는 그러니까 왕초보 이게 2지. 2. 2.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 2의 왕초보가 1강에서 58강이 있었고 논상탐구가 1강에서 84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왕초보 이론에는 또 이제 새롭게 들어선 게 일간별 십성에서 이게 왕초보에 십성에서 이게 다 이거는 이제 그 십성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일간의 십성 해가지고 일간별 십성 해석이 있어. 이것도 심리 공부지. 그 다음에 월지별 일간 해석. 이거는 격도 공부하고 또 십성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계속 또 반복하는 거야, 지금. 60갑자 일주론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디어 또 12지지 물상론. 또 나온다고, 이게. 그 몇 번 반복되는 거야. 그죠? 근데 반복되면서 이제 그 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라고. 계절 물상론이지, 이게. 12지지 그냥 물상론이 아니라 계절 물상론. 한난조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온, 강의예요. 그 다음에 2023년 일간별 운세.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상탐구는 아까 그 연장선상으로 각본 없는 사주풀이 요걸 하다가 이제 요거에서 이거 다 실전사주잖아요. 이게 실전사주에서 다시 또 수강생이 참여하는 실전사주. 여러분 아시죠? 수강생 참여 실전사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강의 동영상 3이고 여기까지가 청강이에요, 여러분. 네. 강의 동영상 3까지가 총 토탈 청강이야. 그래서 이게 이 외장하드 이 청강을
150만 원에 이제 판매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내렸어. 110만 원. 왜 110만 원을 내렸느냐면, 유튜브 원래원들이 들어가면 이 내용을 다 보잖아.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하는 것도 계속 다 보거든. 그게 이제 12만 원이니까 1년이면은 140 몇만 원 정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요렇게 돼야 가격이 이제 맞아지더라고, 보니까. 형평성을 생각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내렸어요. 더 이상은 안 내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은 110만 원에 받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강의 동영상, 이제 지금 강의하는 거, 강의 동영상 4가 있죠. 요 4편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하는 건데, 이 4편의 내용은 신 60갑자 일주론. 이제 이 신 60갑자 일주론은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을 총망라하는 거야. 이 일주론 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월별, 계절별, 에? 이 속에 뭐 격국, 뭐 신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앞으로 몇 년? 그렇지. 진짜 빅 프로젝트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논상탐구는 그대로 또 계속, 이거는 실전사주니까. 왜냐? 이 논상탐구의 실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실전사주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활명리학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전사주는 계속 지금 해온 거죠. 계속 이론이 추가되면서 실전사주를 푸는 거니까 계속 진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실전사주는. 왜냐하면 실전사주는 해야 되거든. 왜? 이론을 배우면 그 실전에서 그거를 직접 경험은 아니라도 간접 경험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파면 뭐가 돼도 돼. 근데 순서도 모르고 막연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해 안 돼도 넘어가라. 반복되는 게 많다. 그럼 그 청강 다 보려면 어떻게 얼마나 걸리나? 계산해 봤어요? 그것도 잘 계산해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번을 봐야 되느냐 하면 세 번은 봐야 된다. 세 번 봐야 된다, 세 번.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지. 응? 뭐냐? 나를 보는 사주 심리학. 자, 이거는 이제 십성이라든지 사주 심리, 연월시라든지 그런 어떤 성격의 성격. 마음짜리. 자, 패턴은 이제 실전 사주를 통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테마별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 좀 확장을 시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 불교 이론까지. 결국은 여러분, 이 사주 공부는 마음 보는 공부야, 여러분. 배워서 남 상담해 주는 공부가 아니여.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사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인 거야.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 나를 위한 공부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를 위한 기도다, 이 공부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라, 이런 거지.
달라지는데 이제 잘못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탁 그 아스달 뭐 하게 되면 철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무기가 생긴 거 아니야. 무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강자가 된 거잖아. 여러분. 사주학도 마찬가지야. 그런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 더더군다나 사람 인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는 거야. 자연을 보는 거고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인데 에?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 장난치면 업받지. 결국은 사주 공부를 해가지고 뭐 오래돼서 뭐 잘 보는 뭐 고수가 됐다, 뭐 천재 사주학이다, 아 사주학자다. 실전에서 뭐 기가 막히게 뭐 때려 맞추고 잘 한다. 그럼 뭘 거냐고 그거. 벼랑 끝에서 칼춤 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싶나?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상은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에서 한 방에 그냥 딱 세 글자로 딱 표현해버리잖아. 탐진치, 욕심, 화, 성냄, 어리석음. 그거 깨는 학문이에요, 이게. 야, 불가의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건 대환영해야 돼, 이 이론을. 이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절대 원시적인 어떤 그 종교의 개념에서 떠나서 이 공부는 개개인의 어떤 학문적인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개개인의 수양을 하는 학문으로 거듭난단 말이야, 이게. 자기 기도를 위한 공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큰 흐름을 아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서두르면 돼, 안 돼? 그, 중국에서 토끼와 거북이 그 실험해봤대. 달리기 경주시키니까 토끼가 진짜 앞서 나가다가 딴짓하더래. 결국 거북이가 이기더래. 중국 애들이 그런 실험을 한다니까. 불가의 핵심은 뭐 공의 이론이라고 보지만 나는 불가의 그 전통을 이어온 핵심 이론이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개야, 개. 이 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개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개는 뭐냐면 내 인생의 공구리 치는 거야. 바닥 공구리 제대로 치는 거야. 공구리가 돼야 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지을 거 아니야. 기초를 명리 공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개가 아니야. 기초 받다가 고급 받다가 중급 받다가 그건 상관이 없어. 꾸준히 보라 이거야. 꾸준히. 내가 지금 20년 넘었는데 한 15년까지는 계속 명리 공부를 했어요. 언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책 보고 다 자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15년 동안. 아무리 어떤 술 처먹어도 들어와서 보다 잤다니까. 그게 개라고. 그게 개.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운육기로 공부하는 거야. 오감, 육감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똑똑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요. 이 학문, 이 어려운 학문을 정복하려면 뭐냐면 개만 하면 돼. 어떻게? 동영상을 틀어서 잠을 잔다.
계속 반복해봐. 아, 마치 이런 거잖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서 잠 자잖아. 그거 어떻게 돼요? 몇달 후에?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 원리를 대가리 굴려가지고 거식을 필요도 없다고. 그냥 보라고, 그냥.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봐봐. 토끼처럼 된다니까. 뻘짓한다니까. 요거 보다가 다른 거또 좋아 보이니까 또 그거 찾아가지고 또 본다니까. 하나만 팔아. 하나만 한 3년 파면 그때 다른 거 봐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강의는 어떻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1년 50만 원이잖아. 네? 마음대로 와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오지 못하면 동영상으로도 받아보고요. 뭐, 아니, 얼마만큼 또 먹여줘야 돼, 내가.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 진화 중이니까,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눈을 보면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모임도 많이 했었고, 뭐, 제주도에서도 했었고, 광주에서도 했었고, 뭐, 대전에서도 했었고, 그때는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 모임이 가면 술 처먹으니까 그런 기분으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내가 술을 끊게 되니까 내가 이제 좀 재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러다가 이제 이제 모임도 해야 될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나하고의 소통이 아니야. 나하고는 강의할 때만 소통하면 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어떤 이러려고 해. 지금 그 1년 그 계절마다. 응?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네 번.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날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소통을 하시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모임을 가져서 서로 그 연락처를 원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처가 소통 인자야, 여러분들. 네? 이런 공부도 같이 하면서 뭐 그런, 나한테만 물어보려고 하지 말라니까. 나 피곤하다니까. 아, 동지들끼리 조금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논하고, 이제 앞으로 학문적으로 정말 이거 정리해야 돼. 이제 정리해. 3년 남았어. 내 운에서. 세팅 다, 서구당식 해가지고 쫙 이게 책,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팅 다 해야 돼.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회원 자격증, 회원증 가진, 뭐, 이렇게 수강이 뭐, 몇백 명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모임을 할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회원들 이제 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할 거니까 이제 모임도 이제 회원증 가진 사람들이 한해서 할 거예요. 뭐 얘기 들으면 아, 저뭐좀 이기적인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그게 걸러내는 거란 말이야.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잖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부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내가 너무 그동안 방치를 했다. 임무를 그렇게 충실하게 한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그냥 강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내 제자들 중에서도 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서로 유튜브를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방압이에요. 경우대운이 오면 사오미 방압, 인오술, 삼압 방압 다 짠다고 천간에 벽갑인정 딱 때리고 그냥 수시로 상품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야. 큰 매장에다가 그런 패턴이니까 이걸 이제 올해 입동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입동이면 11월 그때 첫 우리 회원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해서 그날 조직을 만들 거야.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무 뭐 이런 거 그렇게 구성하는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공부를 이거 근데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그지? 앞으로 그런 어떻게 길이 잡혔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봐라. 이해 안 돼도 다 봐라. 다 보라고 했는데 그냥 뭐 한 시간짜리 10분 틀었다가 또 그 다음 것도 10분 틀었다가 이러지 말고 다 틀기는 해요. 자더라도. 여러분 그거 있어. 내가 자도 있잖아. 대가리만 잔 거지. 이 몸은 그거 듣고 있다니까. 이거 이상한 논리 같죠?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라니까. 실험 해보려면 해. 잠잘 때 계속 틀어놓고 잡아. 한 달간. 그 내용을.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안 보고 처음에 본 저 느낌하고 이게 안 봤는데 한 달 동안 틀어놓고 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걸 봐보라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불가에서 다 나오는 거야.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수상행식 이런 게 이 몸이 이 머리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의만 된 게 아니라니까. 법만 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냄새도 있고 이렇게 전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들으면 전이 되는 거야. 직접은 더 강하게 전이 되겠죠. 내 기운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교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주는 어떤 거냐 하면 뭔가 어떤 의도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 이젠 사라진다고 했잖아. 여러분 사라져요 그거.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야 이젠. 요즘 뭐 사람도 살리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디지털로. 그 전원일기 그저 누구야 그거. 응삼이. 응삼이 바로 살려가지고 대화 나눠보잖아. 그게 인간의 능력이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이 AI에 우리 인간이 그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양자역학이야. 인간의 양자역학적 사고방식.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양자역학의 세계. 일반적인 세계, 일반적 물리 세계에는 AI가 충분히 거식을 하겠지만, 그 영역은 AI가 건드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학문의 핵심이 사주학이다. 아니 내 말이 틀렸나고 5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유튜브 개나 소나 다 할 것이다. 그럼 그때 에? 되면 늦는다고 했잖아. 늦는다. 대세를 알면 그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 팩트가 된다고 그게.